이어서 신랑 신부가 큰 절로 결혼을 서약한다는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본인 자리에서 마주보고 섭니다. 신부가 먼저 두 번 전하고 신랑이 한 번 전합니다. 절을 가는 후 신랑 신부가 자리에 앉습니다. 부모님이 술잔 두 개의 술을 따르고 하나씩 전달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술잔을 들어 하늘에 고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의식을 합니다. 부모님은 술잔 받침을 내려놓고 신랑 신부가 술잔을 하늘에 올리는 의식을 도와주었다. 신랑과 신부는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씩 마십니다. 부모님은 잔을 하나 들어 상위에 올립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신부가 두 번 전하고 신랑이 감례절을 한 번 합니다. 신랑이 이어서 감례절을 한 절로 한 번 합니다. 신부는 신랑 신부가 다시 자리에 앉게 합니다. 신랑 신부는 두 주박의 술을 따로 나누어 마십니다. 부모님은 두 주박에 든 술을 신랑 신부에게 전달하여 한 모금씩 마시게 합니다. 신랑 신부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높이 아주 높이요. 그렇죠, 그렇죠. 하늘 높이 올려 예. 하나로 합친 상위에 예. 올립니다. 이어서 부모님들께서 청신홍시를 엮어서 하늘에 도와줍니다. 성시홍실은 명장님이 한번 서보를 해주십시오. 원래 하나였던 표주박과 청신홍 두 개로 나뉘어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두 사람은 운명적인 결합을 했다는 의식을 합니다. 성혼의 스모님들은 신랑과 신부를 하객들 앞으로 섞여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큰 절을 할 수 있도록 방석을 꺼낼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가족들, 가객들 앞에서 자, 여기 한번 보시고 큰 절을 돌리고 여기 한번 보시고 감사합니다. 가족과 가객들 친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신랑과 신부의 전통 혼례를 거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재미있는 훈련 퍼포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놓고 훈련장을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 의미는 큰 집에서 살고 큰 눈을 크게 행복하다는 의미로 저를 내려부터 내려오던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겁니다. 신랑분이 힘들어도 안 힘든 채를 해야 되는 그런 표현을 지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되고 신부는 이렇게 밖에까지 나고 싶었냐 이렇게 돌아서 신부는 최대한 몸을 두렵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표정을 표정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전통을 제쳐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때가 되고 연이 돼야 이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원장님 여기 방은 예, 이제 여기는 경찰서 유치장이에요. 예,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자, 이어서 신랑이 신부가 배추를 물고 입으로 물고 신랑이 입으로 뺏어오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살림의 주도권을 내가 하겠다 이런 어떤 주도권 싸움인가요? 제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하세요. 무릎 꿇고 앉으세요. 가짜 앉으셔가지고 서로 뺏어 훈련은 반이고요. 공부는 끝입니다. 네, 오늘은 훈련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저쪽 사진사 감독님을 모시고 사진 찍기 위한 퍼포먼스니까요. 이게 뭐 학교라는